자, 여기서 관점은 야리 아시가루가 사기 저하에 걸리냐 안 걸리냐입니다. 일단은 근데 야리 아시가루도 지금 정액이기 때문에 아마 사기가 샤오갑사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. 아,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길기 때문에 샤오갑사 피해가 굉장히 클 수도 있습니다. 자,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전투를 조용히 시켜볼 뿐. 개인적으로 차오갑사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생각보다 야리 아시가루가 정이기 때문에 차오갑사를 생각보다 잘 잡아요. 참, 야리 아시가루가 발차기를 해? 이거 미친! 저는 금연자입니다. 담배 안 피워요. 지금 야리 쪽에 피해가 상당하긴 합니다만 차오갑사 쪽에도 지금 피해가 상당합니다. 최악의 교 각개가파 당할 위험이 있어요. 지금 현재 야리가루 세부대 총원 2250명 vs 차오갑사 90명입니다 자, 슬슬 수쪽으로 밀립니다. 왼쪽 깨졌고요.
과연? 잠시만 뭐죠? 적군 사기자 터졌습니다! 는 무슨 청와사 저지롱!